퀄리티가 잘 될 것 같아. 야. 수심이 얼마나 나와요, 자기? 2m 40이요? 와. 붕어 손맛을 잊지 못해서 송전지 출조를 했습니다. 한강 장어. 아, 장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지금 아직 채비를 다 뭐 수심 맞추지 못했지만 간단히 두 대 펴서 예. 붕어 손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날씨가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6시가 지나고 있는데요. 떡밥만 쓰고 있습니다. 글루텐, 딸기 글루텐하고 그다음에 신장 떡밥. 그런데 지금 신장 떡밥에는 반응이 없고 글루텐에서 강준치만 지금 한 7마리 정도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붕어 입질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강준치. 준치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 준치. 지금, 떡밥만 다르셨어요? 아니면은, 떡밥만 달았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아, 풀렸고요. 아, 준치가 딱 요 정도 사이즈 준치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야, 이거. 기수의 집이었어. 야, 이거 너무, 뭐, 재미는 있는데. 어분은, 저 새끼들 어분도 먹나? 글쎄요. 어분을 섞어볼까요? 어분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분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지? 아, 조사님들,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잔챙이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세 대 폈다가 지금 두 대는 접고 한 대 지금 그냥 찐 보리 보리만 걸어서 붕어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강준치가 거의 뭐, 올해 날씨도 너무 덥고 가물고 해서, 뭐, 황소개구리나, 뭐, 다른 천적들이 산란 기간 동안에 치어를 많이 잡아먹지 못해서, 강준치가 아주 그냥, 거의 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루텐 같은 경우는 넣으면 뭐 30초도 안 돼서 바로 그냥 달려듭니다. 그래서 접고 한 대를 가지고 지금 그냥 식물성 떡밥만 사용을 해서 보리 사용해서 붕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이 지금 떡밥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강줄치가 계속 강줄치만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를 한 대 가지고 지금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붕어는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아 강줄치가 왜 이리 많아진 걸까요? 갑자기 아 지금 4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4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설치 아니 강준치가 예,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조사님들 지금 5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한 15분 전부터 강준치 입질 산챙이들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찌올림이나 찌건드림도 전혀 없고요. 찌가 그냥 서 있습니다. 뭔가 새벽 타임 5시부터 뭐 6시, 7시에 씨알 좋은 붕어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지금 갑자기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님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질이 뜸해서 입질이 아예 멈춰 있어서 강줄치들이 다 들어가고 붕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강줄치입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붕어 얼굴이라도 볼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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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아무래도 오늘 붕어 얼굴 보기는 틀린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 색깔은 좋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삼겹살 지금 아침 6시 10분입니다. 10분에 모닝 삼겹살 아우 맛있어 보입니다. 출출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떠서 야 경치 참 좋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고기가 강준치만 나와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 물 한 개 낀 이 아름다운 아 멋진데요. 자, 오늘, 어제 오늘 잡은, 몇 마리야 도대체. 와, 어우. 야, 진짜, 아니, 근데, 붕어가 진짜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아, 세상에. 이런
이럴 수가 있냐. 참, 나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이거. 아. 야. 참나. 한 일로 뒤집을까? 야. 이게. 어우.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줄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야, 조금만 쉴게. 와. 야. 와, 이거는 심해. 강줄처럼 이렇게 나와. 와. 요. 오. 야, 거기 지방생. 야, 세상에. 감사합니다, 전부. 자. 참. 야, 참. 송전지. 완전. 붕어는 구경도 못하고, 강준치, 누치, 뭐 이런 것만. 한. 아니, 거기 빼돌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1박 2일. 송전지, 강준치하고 누치, 50여 마리 잡고, 자, 이제, 이 아름다운 이, 아, 저수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아름다운, 낚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만. 날들어 칼에 뜯을 때 한번 막 그거 알아야 돼. 아, 저게 레이크.